안녕하세요. 포스트세븐의 워낙마장기 제 34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339회 방송 지금 끝내고 바로 시작하는 거라서 중간에 광고로 시작을 했네요. 제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340회 방송이죠. 340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승패 마진은 33점이고요. 7연승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바로 340회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귀마 포진인데, 마초기 먼저 올라가고요. 줘야 되겠네요. 저 진마를 주기 싫어서. 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마는 이게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감한데요. 치고요. 중앙에 있는 진마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그냥 마가 떠서 상까지 취해버리는 수를 둘 거고요. 상으로 먹으면 차가 올라가서 지금 저 포를 떠서 어떻게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요. 빠르게 초의 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포들이 최대한 못 움직이게? 아니지. 포들이 움직임을 초반에 제한을 하면서 공략하는 포인트도 나쁘지 않네요. 돌아오고요. 오랑마 포진을 일단 갖춰보겠습니다.
자리로 한번 들어와 보고요. 상황이 장군을 치고 일단 포를 좀 포가 활용 못되게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황 봐서 중앙에 있는 차가 내려와서 차를 피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쪽에 있는 점포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저 병을 노리는 거죠, 뭐, 한마디로. 포가 내려오는 것은 그냥 공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막까지. 마를 활용해서 양 그러고 보니까 차이에 걸리네요. 몰랐네. 걸린다는 거 몰랐네요.
차를 올려서 차를 쫓아낼 걸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취하고요. 저쪽에 있는 포가 뜨면 마가 들어가서 장군을 치고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장을 치면 차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장군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차가 들어가서 장군을 치면 정확하게 외통수가 나옵니다. 차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첫 번째 대국 승리했고요. 빠르게 나오네요. 장군을 쳐주고요. 마가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포가 넘어가서 활약 좀 해주고요. 이게 넘어오면, 안 넘어오면 안 좋네요. 넘어오면 안 좋고. 상황도 못 바꾸네. 그러면 일단 차를 한번 몰아볼까요? 주고요. 포하고 저도 포 주고 상대 포도 먹고 하는 수를 잠시만요. 이거는
이걸 한번 쳐볼게요. 마주고 좀 차달라고 해야죠. 포안 먹어도 됩니다. 상은 줘야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마가 나가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다시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를 먹었어야 되네. 줄거 한번 줄게요, 그냥.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고요. 네, 바로 다음 대구 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주네. 한판 이기고. 자, 볼까요? 아, 실수를. 아, 이놈이 면상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이번엔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전에는 먹혔는데 이번에는 안 먹혔어요. 차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차를 먹고 마가 들어가서 포를 먹을 걸 그랬네요. 포를 먹었으면 이렇게 먹도록 했겠죠. 장구를 쳐주고요.
2위까지 뺏겼는데, 중앙에 저 말을 치워야 이게 연상은 저 마가 진짜 짜증나거든요. 호가 있어서. 초반에 저 여기에서 지금 선택 싸움인데, 제가 장군을 쳤어요. 포를 먹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피했어야 되고요.
계속 휘둘리겠네요, 장기가. 이 포가 하나가 한번 재미봤을 때또두 번까지 60을 했던 것 같아요. 포를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피해주고요. 먹으면 마로 먹고요. 이제 오른쪽에 마가 상과 마가 이게 동시에 걸려서 오른쪽 왼쪽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저마 하나가 진짜 피곤해요. 그 면상장기로 만날 때는. 치고 막으면 이런 식으로 오겠죠. 먹잖아요, 이거 지금. 못 올라오네요, 상이 있어서. 아,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겠죠. 장군을 치는 거예요. 이쪽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피해주고요.
후보에게 계속 휘둘리는 상황이 되네요. 이거 자체가. 여기서도 고민했던 게이 장군 차도 별 무의미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였던 것 같아요. 아, 야, 어려워요. 이런 장기도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가 저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이 살을 먹어버렸어요. 사실 저차 떨어지면서 게임은 끝났고요. 대국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340회 대국. 이거 어렵고 되게 복잡한 장기인데 이런 장기들을 잘 풀어 나가야 진짜 고수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게 참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대국에서는 실패를 해서 승패 마진이 39승 35패가 됐고요. 플러스 4. 원래 5에서 시작했는데 4로 줄어들었네요. 지금 337, 338, 339, 340. 그래서 총 4개 회차에 5개 대국을 했고요. 한 번만 더 하고 341회 대국까지 진행을 하고 웬만하면 5승 맞추고 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일단 340회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